안녕하세요, 박태희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금방 했던 식으로? 아, 예, 안녕하세요. 태희 날리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축구만 집중하려고 했고, 네, 성격상 뭐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축구할 때는 이제 축구만 제가 좋아서 축구를 시작했고 또 내가 좋아서 했는 걸 즐기려고 했기 때문에 축구만 좀 관심사가 있었지 다른 분야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언론 매체 뭐 이런 데 노출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축구만 집중했다? 네. 일단은 원래도 제가 이제 2군을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은 지도자 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또 원래부터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내년에는 지도자로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했는데 또 선임 감독님이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국내에서 시작을 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뀐 만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맞춰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다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는 그쪽한테 맡겨두고 네, 저는 제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시즌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리그가 3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는 우리가 동계훈련을 할 겁니다. 세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 팀의 선수들과 어떻게 우리 선수 감독님 지하에 어떻게 갈 것이냐, 또 훈련해서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동계훈련에서 팀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청두의 신청팀이라고 예,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 올해 2부에서 조별 1위를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1부 리그로 못 올라갔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1부 리그로 가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니 리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다 돌아가면서 돌아야 되는데 때문에 그룹을 나눠주게 6팀으로 18개 팀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조 1위하고 2위하고 닥닥닥 3팀이 나오죠. 6팀에서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였거든. 근데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냐 못하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승격을 하게 되면 더 연장이 되는 거고 일단은 승격을 못하면 그쪽에서 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준비했던 거지 나도 이제 지도자로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중국 선수들과 어떻게 교감을 하면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그걸 줄이면서 우리가 최대한 한 팀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동계훈련 갔다 오면 이제 구단에서 집을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따로, 이제 코치 따로 이래가지고 집을 다 마련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지, 일단 가봐야지. 집이 요만할지 이만할지 가봐야지. 일단 나는 음식 가리는 건 없어요. 해외 가도 잘 먹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중국 음식들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일단 적응을 해야죠. 또 그 나라 가면 또 그 나라 네, 문화를 익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음식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아 잘하거든요 와이프가 음식을. 문제. 격리할 때도 그렇고 2주 동안 음식을 안 사가려고 했는데 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챙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조금만 따라해 보시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내가? 아니, 해주는 게 아니고 뺀손으로 생각도 못 했는 건데 와이프가 다 물어보고 음식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 부모님, 어머님 주방에 내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 책 샀어요. 준비하려고 간단한 거 지금 사가지고 예, 공부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예, 일단은 샀어요.
네. 기본적인 중국어. 아, 처음에는 인사부터 잘해야 되니까 나왔네요. 니하오. 기본 인사. 일단 인사부터 잘해야 되니까 어딜 가든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거. 인사,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준비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을 잘하기보다 그냥 한국에도 외국인들 들어오면 말을 못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일단 영어로 하는데 기본적인 영어로 단어를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냥 영어로? 기본적으로 영어는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야야 뭐 이런 식으로 와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긴급한 상황이니까 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손짓 말짓 들어가면 다 알아들으니까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일단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그거는 좋은 건데 나도 경험을 쌓고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전 제일 걸리는 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게 지금 가족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아니면 괜찮은데 나가면 그 1년을 못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기들도 이제 초등학교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와이프도 또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축구하면서 이때까지 항상 같이 다녔거든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같이 다녔었는데 이거 처음으로 떨어지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해요 아쉽죠 죽게 하겠어 있을 것 같아 지지 않고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는데 저번에 있던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었는데 그 시스템보다 이제 서준 감독님과 우리가 지금 해온 걸 보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더 강한 공격 축구로 예. 그 임무에 나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골을 안 먹는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서 골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또 조절해야 될 부분은 수비적으로 조절하는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아, 일반인 것 같은데 감독님만 비즈니스인 것 같은데 사우디에서 있을 때는 무조건 비즈니스거든 근데 중국은 선수들은 해줄 수도 있는데 아, 우리 모르겠다 내일 봐야지 내 티켓팅을 안 봐가지고 그럼 잘 나와요? 잘 나와 아니, 일단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또 거기에 맞게 저의 근황들 앞으로 또 지도자 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예, 유튜브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퇴인 알리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관심 가져 주시고 예,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 그럼 끝이야 이제? 아,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고 옆에서 누가 티팅 만들어 주기로 꼭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내가 딱 하면 누가 옆에서 딱딱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탁탁. 네.